그러면 보고 알수 있죠. 이 프레임의 형태에 따라서 얘가 알루미늄이냐 우드냐를 구분을 할 수도 있고 이제 샷시냐도 구분을 할수 있겠지만 뭐 대충 크게 차이도 나기도 하고 그거는 설계하시는 분이 이제 표시를 해줄 거니까 그래요. 아, 인면도의 형태가 상상이 가시면 돼요. 프레임이 두꺼우니까 프레임 두껍게 그려졌잖아요. 그죠? 얘랑 얘랑 차이 아실 건데. 얘는 뭐냐? 이 창이 두개 붙었네. 그쵸? 그래서 이중창. 창이 두개 있으니까 이중창이에요. 얘는. 프레임은 있는데, 프레임은 뭐 항상 있는 거니까, 오케이, 나 이해했어. 이게 뭐지? 아, 작은 창이 있구나. 긴 창이 있고. 그것도 이해가 갔죠? 그러면 얘는 이게 미석이 표시라고, 쭉 긋는 게 미석이 표시라고 앞서서 알려드렸잖아요? 쭉 그어 있네? 그러면 생각을 해보자는 거지. 작은 창이 움직이겠죠? 큰 창이 움직이는 것보다. 하지만 큰 창도 움직일 수 있겠지. 미석의 표현이니까. 오케이. 얘는 프레임 있네? 근데 뭐가 없어요? 움직이는 창이 없어요. 그럼 뭐라고 생각할 수 있어요? 이렇게 생긴 픽스창이었구나. 근데 봅시다. 얘는 완전 픽스창이고, 얘는 오픈이 되는 픽스창인데, 이거 보고 어떻게 알아요? 평면도 보고. 몰라요. 평면도 보고 픽스창이 오픈이 있는지 없는지 통인지 알 수가 없지. 그럼 어디서 알아야 돼요? 인면도하고 창호도를 보고 하셔야 돼요. 그죠? 평면도에서 보고, 아, 얘는 픽스창이겠네. 근데 시설상 저렇게 생긴 창이 화장실에 있단 말이지? 그러면 화장실에다 픽스창을 둘 리가 없잖아. 그럼 얘는 환기가 되는 픽스창인가 보다. 왜냐면 화장실에 그냥 이렇게 생긴 창이 이렇게 열리는 창이라고, 이렇게 열리는 창이라고 생각을 해보시라고요. 그러면 얘가 평면에서 어떻게 그려지겠어요? 이렇게밖에 더 그려지겠어요? 잘랐는데. 잘라서면 유리하고 프레임밖에 안 보일 건데? 그쵸? 그러니까 평면에서는 얘가 이렇게 여는 프로젝트 창인지, 땡기는 창인지, 오르내리 창인지 구분은 안 가요. 하지만 우리가 평면을 보면서, 아, 얘는 공간이, 환기가 필요한 공간이니까 아마도 환기가 가능한 어떤 형태의 창을 만들었겠다라고 유추하실 수 있는 거죠. 그렇구나. 그죠? 그래서 유출을 한 후에 인면도를 볼까? 그래서 인면도에서 창의 형태를 확인을 하실 수 있는데 혹시라도 그게 인면도에서 확인이 안 되는 창이야. 그럼 어딜 보셔야 돼요? 창호도를 보시면 되는 거예요. 창호도, 창호평면도. 어때요? 쉽죠?